안녕하세요. CYTV 행숙의 가요스케치 행숙이입니다. 오늘 가요스케치는 스타 작곡가 안수 선생 편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안수 선생은 1953년 대구에서 출생하셨고 젊은 날에는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노라는 가수들의 후원자로 활동하며 연예계와도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 사업을 정리하고 김천 백운산 자락에 내려가 집을 짓고 10여 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시골 촌부였던 안수 선생은 시골집을 꾸미고 나무를 심으면서 안 빈닭도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때 작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했고 시집을 3집 출간하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고 독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내친 김에 시작한 것이 바로 가요 창작인데요. 안수 선생은 시인보다는 작사 작곡가로 재능의 꽃을 피웁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이 135곡, 미발표곡은 600여 곡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수 선생은 노래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찹쌀떡, 옆구리 터진 김밥, 벙어리 장갑, 사랑사기꾼 등 창의적이고 생활에 밀접한 노래를 창작해오고 있는데요. 작곡가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아 2012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가요창작협회에서 신인작가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싱어송라이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숙의 가요스케치는 작곡가 안수 선생으로부터 곡을 받은 제자 가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야 거꾸로 가자. 이젠 제발 거꾸로 좀 가자. 도대체 쉬지 않고 무엇을 찾아 애를 쓰며 살아왔던 거. 번노명 일도 지나고 보니 소용없는 일. 홀쩍해버린 세월만 안타깝네. 가슴 답답 터질 것 같은 이내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니. 세월아 거꾸로 가자.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제발 거꾸로 좀 가자. 이 곡은 살집 없이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어. 이젠 제발 거꾸로 가라고 서로 치는 우리는 세월의 아쉬움을 노래합니다. 도대체 쉬지 않고 무엇을 찾아 애를 쓰며 살아왔던가. 님도 사랑도 세월 앞에는 부질없는 일. 홀쩍해버린 세월만 안타깝네. 소복소복 쌓인 눈은 바람에 녹는데
백발만은 먹일 수 없네. 가자. 이젠 제발 거꾸로 좀 가자. 예술학교 출신으로 탄탄한 기본기로 노래하는 가수 정가인의 곡 인생길. 영을 넘고서 채를 넘어서 넘고 넘어 가는 구름 따라서 흘러 흘러 가는 인생이 한번 왔다 떠나는 길 너나 나나 마찬가지인데 미워하며 원망한들 한 조각 구름처럼 떠도는 인생길 바람아 구름아 바람아 구름아
바람 별빛 달빛 고운 밤에 불어오네요. 은근슬쩍 안 그런 척 시치미 땡보지만 마음이 땡겨서 느낌이 끌려서 못 견디겠어요. 그 사람 내 마음 안듯이 은근슬쩍 다가오네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랑 노래를 밤새워 불러 볼래요. 나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 안 그런 척 시치미 떼보지만 내 마음을 아는 듯 은근슬쩍 다가오는 사랑 노래입니다. 살랑살랑 사랑바람 달콤한 바람 별빛 달빛 고운 밤에 불어오네요. 못 견디겠어요. 그 사람 내 마음 안 듯이 살금살금 다가오네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랑 노래를 밤새워 불러 볼래요. 은근슬쩍 안 그런 척 지침이 땡보지만 못 견디겠어요. 그 사람 내 마음 안 듯이 살금살금 다가오네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랑 노래를 밤새워 불러 볼래요. 밤새워 불러 볼래요. 열차 길 떠나던 첫사랑님이 생각나. 달 뜨는 저녁이면 사랑 노래를 불러본다. 고향 노래를. 이 곡은 배호 가요제 출신 가수 이호가 노래하는 고향 노래. 달 뜨는 저녁이면 그리운 사랑 노래. 그런 고향의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아치라니 철길을 위해 산나비가 춤춘다.
타는 꽃노래 산색을 짝을 치며 두지 찾는 사랑 노래 소리 저 멀리 기적 소리 밤이 늦어 울어대면 밤열차 길 떠나던 첫사랑 이미 생각나 달 뜨는 저녁이면 사랑 노래를 불러본다 고향 수학 강사로 인터넷 CJ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가수 연수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꿈에서 만났던 님이 잠이 깨어 창밖을 보니 밤하늘 동문 달에 당신 모습이 반듯 웃고 있네요 하룻밤에 두 번이나 만나는 님인데 우린 정말 인연인가 봐 그룹에 달빛 가려 보이지 행숙의 가요 스케치는 정겨운 노래와 함께 대한민국 방방곡곡 아름다운 경관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요 스케치를 초대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버알티비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를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숙의 가요 스케치가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콕 박힌 그대 내 가슴에 있는 그 사람 우연히 인연으로 숙명이 되어 가슴에 숨었네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사랑한 채로 한마디 투정도 없이 남 몰래 아무도 몰래 사랑했기에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내 가슴에 비밀의 이 곡은 우연히 인연되어 숙명이 되어버린 사람 아무도 몰래 가슴속에 숨겨진 사람을 노래한 곡입니다 가슴에 콕 박힌 그대 내 가슴에 있는 그 사람 우연히 인연으로 숙명이 되어 가슴에 숨었네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사랑한 채로 한마디 투정도 없이 남 몰래 아무도 몰래 사랑했기에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내 가슴에 비밀에인 내 가슴에 비밀의 살아야 할까 밤새도록 끙끙 앓았지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가 앉을 자리가 없네 눈도 보고 꿈도 따고 살고 싶은데 없잖아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나 오늘은 오늘을 위해 내일은 내일을 위해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하루 살기 바쁜데 일자리가 없어 취직도 못하고 돈이 없어 사랑도 할 수 없는 현시대 젊은이들의 고뇌와 심정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없는 알바 내 청춘
이렇게 살아도 잠깐 저렇게 살아도 잠깐 잠깐 왔다 가는 내 청춘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살고 싶은데 돈이 너무 너무 없잖아 취직도 안 되고 장사라도 할 수 없잖아 오늘은 오늘을 위해 내일은 내일을 위해 하루하루 알바네 청춘 하루하루 알바네 청춘 변기능청 성융학 교수의 새로운 아리랑 노래 마포 아리랑 우리들 가슴에 새롭게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날 절부지 가슴에 불같은 사랑을 알게 한 외로움도 모르던 가슴에 그리운 사랑을 알게 한 바람 불면 바람에 실리고 구름 오면 구름을 타고 철없는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다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노래입니다. 지난달 절부지 가슴에 불같은 사랑을 알게 한 그리운 사랑을 알게 한 바람 불면 바람에 실리고 구름 오면 구름을 타고 하루 종일 흐린 마음 울어대는 빗소리 그 옛날에 정든 사람 기다리는 그리움 이슬처럼 창가에 빗물 되어서 내리네 길 떠난 우리 인연 빗소리 내리는 늦은 밤 창가에 홀로 앉아 그 옛날의 추억에 젖어드는 쓸쓸한 노래입니다.
빗소리에 젖어도 저만치
할 말은 모두 다 했는데 안녕 인사마저 다 했는데 돌아서지 못해 망설이다가 어색한 표정이 어쩔 줄 몰라 고개를 돌렸는데 울리는 기적 소리 떠나는 열차 소리 서러워 돌았다 보니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울고 있네요 할 길을 돌리지 못하고 지하철 열차선을 들려오고 한 말은 다 했는데 이별이 아쉬워 할 길을 돌리지 못하는 지하철 사랑 이별을 말은 모두 다 했는데 안녕 인사마저 다 했는데 돌아서지 못해 망설이다가 눈물을 보이고 말았네 어색한 정이 어쩔 줄 몰라 고개를 돌렸는데 울리는 기적 소리 떠나는 열차 소리 서러워 돌았다 보니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울고 있네요 할 길을 돌리지 못하고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청남대에서 작곡가 안수 특집으로 함께한 행숙의 가요 스케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가요를 창작하는 것은 마치 넓은 바다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과 같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감이 금방 떠올라서 슬슬 잘 풀릴 때가 있는 반면 어느 날은 온종일 생각해도 도저히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작은 무수히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데요. 이 모든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고 정겹고 흥겨운 우리 가요를 창작해내신 안수 선생님과 대한민국의 모든 작곡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숙의 가요 스케치에서는 작곡가 선생님들의 멋진 창작곡을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사랑은 콩깍지 사랑 콩깍지 내 사랑 콩깍지야 콩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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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원하시나요 콩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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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깍지
어떤 어떤 사랑을 소설 같은 사랑을 원하시나요? 흥! 비밀이에요. 당신은 어떤 어떤 사랑을 영화 같은 사랑을 원하시나요? 흥! 콩깍지 사랑 그리운 사랑에 빠졌어요. 영화도 소설도 아닌 사랑 콩깍지 사랑 사랑을 원하시나요?